시장 자동화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코딩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프로젝트 개요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총 10편에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코딩하려고 하는 건지, 코딩 프로젝트예요. 코딩 시장 자동화. 시장 자동화 코딩이라고 할까요? 코딩. 그래서 목표하는 바,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기존의 시장 시스템을 무인화 혹은 자동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기존의 시장 인프라를 무인화하고 엔드 자동화. 기존의 시장 인프라라고 한다면은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있고 마트가 있고 혹은 재래시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기타 상점이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이 있고 등등등등 있잖아요. 요걸 다 자동화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동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기능은 중개 기능이죠. 중개. 누굴 중개하느냐니까 생산자와 소비자 엔더 소비자 간의 중개하는 게 시장의 기능이잖아요. 마켓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시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 여기 이른바 시장 경제 시스템이잖아요. 시장 경제 시스템인데 요걸 어떻게 자동화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중개자가 없이 인터미디어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중개자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하는 거예요. 직거래 하는 건데 기존의 직거래 시스템이 이미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이 직거래 시스템하고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시스템 많이 다릅니다. 첫째 하나씩 그 특징을 지금 코딩해 나갈 내용을 하나씩 적어 나가보죠. 첫째 5천만 인구를 상징합니다. 한국의 5천만. 일단 한국이 샘플이에요. 한국의 5천만 인구를 상징해서 5천만 인구가 동시에 접속하고 동시에 사용하고 그죠? 그리고 소비자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관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돼요. 획득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어요. 의사결정. 그렇죠. 무엇을 살 것인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 예를 들어서 소비자 상품, 각 상품에 대한 가격, 생산지, 생산자, 생산 시점과 장소, 그리고 소비자의 평가 등이 모든 정보를 다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정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리고 가격 역시도 가격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격도 어떤 판매 가격과 그리고 물류 비용을 합산해서 가격이 책정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코딩했던 ABC 뱅크의 계좌를 통해 로 결제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거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시간 시스템이에요. 리얼타임. 실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정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판매자가 소비자는 모든 판매자에 대해 판매자의 모든 상품에 대해 언제 얼마나 생산되고 있고 언제 얼마나 생산 및 판매되고 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서 신발을 사려고 한다. 근데 신발의 재고가 5개였다가 조금 전에 누군가 또 하나 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재고가 4개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리얼타임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글의 당사자, 글의 당사자 간의 글의 내역, 글의 내역이죠. 글의 내역이 각각의 재무제표에 반영, 그리고 영구 보존돼, 영구 보존, 이 기록. 한 번 기록된 것은 절대로 수정이나 삭제나 뭐 될 수가 없죠. 재무제표는 ABC 뱅크의 재무제표입니다. 그죠? 이건 ABC 뱅크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번 내용에서는 또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 개념도 같이 적용할 거예요. 프라이빗, 퍼블릭 키. 이 키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것이 거래의 증빙, 거래의 증빙. 누가 언제 어떤 거래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기술적 방법이죠. 그래서 이건 번복 불가능한, 그러니까 번복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번복, 부정하거나 혹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물린다고 해야 되나? 부정하거나 할 수 없는 어떤 기술적 장치로서 프라이빗과 퍼블릭 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물건은 산 적이 없다. 주문한 적이 없다. 주문하고도 주문한 적이 없다거나 판매하고도 판매한 적이 없다거나 판매한 제품과 다른 것을 주장하거나 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각자의 프라이빗과 퍼블릭 키는 뭐예요? 각자의 인감 증명서나 인감 도장하고 똑같은 그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 장치죠. 이것도 같이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ABC 뱅크와 좀 달리 바로 이번에는 웹 UI, 웹 인터페이스죠. 웹 인터페이스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모듈도 같이 구성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자의 모든 상품을 등록하죠. 등록하고 그리고 서치 엔진을 구성할 거예요. 서치 엔진 구성을 해서 검색을 바로 어떤 상품이든 바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재료라든가 등등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완전 시장이에요. 완전 시장. 완전 시장은 경제학으로 쪽에서 어떤 가설로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거 실제 현실로 한번 구현해 보자는 겁니다. Efficient Market이라고 표현해요. Efficient Market. Market Hypothesis인데 가설이에요. Hypothesis인데 이 가설이 아니라 이거 실제 현실로 구성을 하는 게 이번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완전 시장을 한번 구성합니다.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런 시장을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하는 게 뚜렷한 목표하는 것은 뚜렷합니다. 기존의 온라인 시장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뭐 이마트라든가 혹은 뭐 CU 편의점이라든가 등등을 다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하는 시스템. 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기존의 소매점 식당이나 뭐 어떤 뭐 미용실이나 등 소매점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일련의 오프라인 샵이죠. 샵 혹은 소매점 역시도 우리의 시스템 ABC 마켓 시스템 혹은 ABC 커머스 혹은 커머스 뭘로 할까요? ABC 커머스로 할까요? 마켓으로 할까요? 마켓으로 하죠. ABC 마켓 시스템으로 통합. 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 가는 곳이 제주시 연동에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아주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고기 국수 비빔국수 판매하면 아강발도 있어요. 아강발 등등 판매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니까 항상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가면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대기. 그래서 대기표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연동에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곳을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온라인상으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주문하고 그러면은 언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57분 30초 뒤에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물건이 준비
식사가 준비된다는 정보가 딱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시간 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57분 30초 뒤에 넣을 것인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걸 알 수 있게끔 알고리즘을 구성합니다. 간단해요. 이것도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몇 분, 5분 혹은 10분 뒤에 식사가 준비된다는 거고, 그리고 결제도 마찬가지. 바로 주문과 동시에 결제, ABC뱅크죠. ABC뱅크의 그리고 계좌에서 바로 이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여기 국수 만찬에 갔을 때 열심히 찾아갔는데 그날 하필이면은 재료가 빨리 떨어지는 바람에 일찍 문을 닫은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예 온라인 주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뭐 일찍 문을 닫습니다. 오늘 장사는 끝입니다. 할 때는 온라인 주문할 때 그 사이트에 그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모든 샵의 인터페이스를 통일하자는 겁니다. 모든 판매자, 모든 판매자의 웹 UI, 웹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조금 전에 국수 만찬을 예를 들었잖아요. 국수 만찬은 식당이죠. 식당이 있고, 그리고 제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은 뭐 에어 부산이라든가 뭐 에어 제주, 제주항공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도청이나 시청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그럴 때 들어보면 식당은 식당대로, 항공사는 항공사대로, 항공사는 또 항공사들끼리 제주항공하고 뭐 대한항공하고 다 인터페이스가 달라요. 도청 시청도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이든 사기업이든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하는, 하나로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좋죠. 내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든 어떤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든 항상 거기는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서 제공한다는 거죠. 상품에 대한 정보. 그죠? 항공권이든 국수든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자, 이상을 뭐 몇 가지만 적었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코딩을 해 나가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해서 목표하는 바, 우리가 목표하는 바, 기존의 모든 종류의 중개자, 그러니까 도매, 소매, 온라인, 오프라인 등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무인화, 자동화된 시스템이죠. 사람의 개입 없이 이 모든 시스템이 사람의 개입 없이 동작이 되겠죠. 사람의 개입 없이, 사람의 개입 없이 동작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폴트 토러런스, 그러니까 절대로 시스템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폴트 토러런스라고 할까요? 폴트 토러런스. 언제나 24시간 가동돼야 돼요. 24 hour. 24 day. 되고 365 day. 그리고 한 가지 더 굳이 또 추가하자고 한다면은 이 모든 시스템은 항상 최소한의 비용, 최소의 비용으로 이 시스템이, 비용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번에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ABC 뱅크 코딩, 그렇죠? ABC 뱅크 코딩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하고 오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ABC 뱅크의 얘는 익스텐션 중에 하나로 구성하는 거예요. 익스텐션. 익스텐션이 T인가요? S인가요? S 같기도 하고 T 같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겠죠. T 또는 S. 익스텐션 중에 하나. 중 하나이고, 요 프로젝트, 이 그러니까 ABC 마켓. ABC 마켓이 끝나면은 요거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코딩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ABC 물류 로지스틱이라고 할까요? 로지스틱스 앤드 트래픽. 트랜스포트라고 그러죠? 트랜스포트. 교통 물류 인프라. 이것도 같이 한번 구성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다른 것도 해서 대략 한 10개 정도의 인프라를 구성합니다. 10개 정도.